충무로의 별, 밤하늘의 별. 여기 별들이 정말 가득한데요. 우리 정말 반짝반짝한 여섯멍의 스타들이 저희 누구세요에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어머, 벌써부터 너무나 눈이 부신데요.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았다. 도망치는 자를 봤습니다. 몸을 잡아두려라! 보이는구나. 사진관만 다른 것 같은데 애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정답! 답은 아니야. 참참참! 계단이 처음 흥분했어. 누구세요? 야, 정말 정말 보기 드문 식스샷이에요. 일단 저희가 여섯 분들 모시고 뭐 영화 소개만 하고 역할 소개하고 그냥 끝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 의원팀부터 출발해볼까요? 스릴러. 스릴러 장르를 위해 내가 이것만큼은 신경 썼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예고편에도 나왔듯이 침술사다 보니까 침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스릴러 키워드는요, 와, 우리 의원팀이 가져갑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야,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최문성 선배님은 또 류준열 씨와 함께 또 응팔 이후에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좀 많이 어색하셨어요? 아니요, 저 첫 만남 다시 생각나는데. 네. 제가 데뷔 때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 확 왔었어요. 네, 오랜만에 만난 느낌 아니고. 오. 응팔 체감 사극 현장으로 바뀐 듯한 그런 느낌. 뭐 되게 편하고. 아, 그래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지 않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 분위기가 훈훈하니까 이 분위기 이어서 우리 올빼미 삼행시 한번 가볼까 봐요. 이런 것도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박명훈 배우님 지금 조금 쉬신 것 같으니까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예예예. 예. 올. 올. 아, 올 감탄사로 시작해요. 네. 빼. 빼지 마. 빼지 마. 왜 자꾸 빼는 거야? 빼지 마. 자, 마지막 미. 미쳤습니다, 이 영화. 꼭 극장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빼지 말고 바로 예매해서 봐라. 예, 그렇죠. 미쳤다, 이 영화. 네. 오, 야. 이거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네. 나 어떻게 끝날까 되게 궁금했는데. 자, 의원팀에서 한번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왕실팀에서 하나 나가야 될 것 같아. 조성아 선배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삼행시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또 이렇게 성철 씨가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와, 정말 어렵다. 올!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래, 이제 연말이거든. 자, 다 같이 빼! 빼! 빼빼. 빼빼로데이가 11월 10일이죠? 오! 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빼 몇 번 던지더니 나왔어. 예, 예. 미! 미안한데 중요한 건 11월 23일 저희 개봉. 오! 해냈다, 해냈다. 우리 조성아 선배님이 성견지명이 있었다. 고맙다요. 고맙다, 고맙다. 그러면 이번에 왕실팀에서 키워드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아, 이거 말씀아. 삼행시는 붙이는 데 없는 거야? 없어요. 삼행시는 그냥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럼 괜히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은 제가 여기 빈 공간에다가 하나 드릴게요. 예, 예. 특별히 하나 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다른 키워드 한번 또 골라봐 주시죠. 뛰어난 침술 한번. 영화 촬영을 하면서 정말 뛰어난 침술을 또 배우셨잖아요. 그죠? 네. 배우셨죠? 그거를 이제 발판으로 한번 우리가 혈자리를 한번 눌러보는 거 어떨까? 아. 예. 하지만 10초간 참으면 그쪽에서 땅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 와. 예. 우리 의원팀에서 공격 들어갈까요? 아, 네. 예. 네. 가위바위보 할까요? 야, 우리 야, 지금 거의 뭐 축구 대표팀 같았어요. 예. 지금 막 전술을 지금 막 알려 주셨거든요. 자, 갑니다. 안 타면 어떻게? 와, 무조건 내가 아는 혈자리는 요 잡고 있어. 아니, 지금 세상에서 제일 간사한 미소가 나왔어요. 아, 예, 예. 우리 최부성 감독님의 지시가 굉장히 먹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철 씨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어떻게 철저히 네가 아는 걸로 해? 저는 참고로 간지럼 안 타요. 야, 여기 의원팀 또 있잖아. 그러네요. 나도 안 탑니다. 다른 분들 상대로 해도 되죠, 그죠? 저는 명원 선배님. 야! 아, 나 진짜 많이 타는데. 아. 제가 근데 오른쪽을 할지 왼쪽을 할지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알았어. 참고로 우리 성철 씨 3초 만에 지금 네, 예, 미소가 3초요? 나왔거든요. 네. 예, 요것만 버티시면 됩니다. 자, 시작!
1, 2, 3. 잡쳤네. 아니 잠깐만. 뭐 목성이세요? 뭐? 사실 제가 간지랑 엄청 잘 타거든요. 인간들이 이래 이거. 어? 아니 우리 성철 씨가 어머 사색이 됐네요. 아, 야 의원 팀이 지금 너무 앞서가는데요. 이번에 왕실이 한 번 더 고르죠. 왕실 팀에서 윤서 씨가 하나 고를까요? 올빼미요. 올빼미? 네, 우리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가운데 올빼미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송철 씨 빨라요. 보여주세요! 정답 1번. 올빼미가 맞습니다! 어? 아니고요. 정답. 자, 성철. 3번이요. 3번 올빼미 너무 맞아요. 자, 정답. 4번. 아니, 정말 답사위로 막아요. 아닙니다! 아니요? 정답! 4번 아니라고? 야 이거 너무... 의원! 아 형! 한 번 놔주세요! 저 한 번만 붙이고 싶어가지고 한 번만 놔주세요. 그래 제대로 한 번도 못 붙였잖아. 한 번만 붙이해주세요. 형님이 조금 양보해줘요. 그럼 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냥 너무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성철 씨가 뭐 하나 할까? 뭐해? 저 아까 삼행시 열심히 했잖아요. 뭐 계다리라도 한 번 보여주실까? 어떤 거요? 계다리? 계다리 계다리 열심히 하고 저는... 우리 성철 씨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너무 사랑스러워. 저는 이번에 2번. 2번? 2번 하고 맞춰야 돼. 부엉이. 정답입니다. 아, 류진열 배우님 너무 짓궂었어. 아~ 예. 요게 2번이 왜 아니냐면요. 부엉이는 조금 더 얼굴형이 네모나테예요. 아~ 예. 근데 다 사진, 예. 사진관만 다른 것 같은데 애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의원팀에서 한번 번호 골라볼까요? 최무성 선배님.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30초 안에 다섯 글자로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 오자 토크 아시죠? 바로 갈게요. 예, 오 류준영 씨 바이바이바 할래? 자신만만해. 아니요 형님 먼저, 아니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갈게요. 준비 안 됐구나 너. 저 한 번만 붙이고 싶어가지고 한 번만 봐주세요. 강력 스릴러. 눈의 미학. 경수 유준열. 오! 저희가 오자 했으니까 여기는 뭐 육자. 아 그럴까요? 야 센스가 이만저만 아니야. 구국제 MC 하시더니 아주 그냥. 여러분 그쪽 팀은 21자 줍니다. 오자로 한번 가볼게요. 예 시작. 인조유해진. 최고 미장센. 심장이 터짐. 심장이 터짐. 인조유해진. 저희가 사실 키워드에도 유해진 배우님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저는 말을 좀 아낄게요. 아, 예. 예. 아니, 잘해주셨는데. 네. 예, 할 말이 또 많으니까. 네네. 예, 예. 자, 가볼까요? 우리 윤서 씨는? 아, 저희 영화가 정말 볼거리가 많아요. 의상도 굉장히. 의상. 아름답고, 오. 세트도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배우들의 뭐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오. 네, 그 모든 조화가 좀 진짜. 완벽에 가까운? 예. 아, 이런 자리가 사실 굉장히 좀 어색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 연습 많이 했어요? 잘한다. 우리 윤서 씨 잘한다, 잘한다. 우리 조성호 선배님도 심장이 터짐. 예. 이 사건이 터지면서 마지막 그 엔딩으로 갈 때까지 숨 죽이고 볼 수밖에 없는 그 박진감이 굉장히 예. 강력하거든요.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너무 순삭되는 느낌으로 네. 심장을 터뜨릴 겁니다. 그렇죠. 예. 끝까지 숨 죽이고 볼 수밖에가 아니라 볼 수밖에 없는 그것도 정말 관전 포인트. 아 잠깐만요. 선생님. 인조, 어디서 야들 파는 선생님. 인조 유해진에서 왔어 저희가. 잠시만요. 인조 유해진이 아니 예. 먼저 했는데 넌 이제 아쉽지만 네 이거는 예. 인정하겠습니다. 요거는 예 좋습니다. 또 유해진 선배님 가볼까요? 키워드로 자 10초 안에 유해진 배우의 대표작 4개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의원 의원 공조 럭키 공호동 전투 올빼미 10초 되나요? 올빼미 아직 안 나죠? 올빼미 아직 개봉 안 했어요. 올빼미는 빼야 돼. 그래 올빼미 빼야 돼. 자 성철 자 10초 이거 갑니다. 이거 빼고 해야 돼. 베테랑 택시운전사 타짜 공조 2 공조 2 형 원하셨죠? 그래 자 왕실팀 준비 아 진짜 야, 대단하다. 정말 정말 너무 분위기 좋죠 여러분. 이쯤에서 선물 공개 한번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예. 아니 촬영 중 유해진 선배님과 에피소드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선배님의 그 어떤 캐릭터를 저는 이제 영상으로 봐서 알잖아. 처음 작업을 해보니까. 근데 이번 인조하실 때는 사실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왕으로서 항상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같이 긴장하고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류준열 배우는 또 우리 유해진 선배님과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작품이에요. 이제는 뭐 사실 뭐 웃고 떠들고 하는 그 단계보다 속에 있는 좀 깊은 얘기를 더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이가 돼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배우고. 오늘 뭐 일정상 함께 하시진 못했지만 보고 계신 유해진 선배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30분 전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래도 또 한 번. 예. 아, 네. 그 선배님 차를 먼저 빨리 빼고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네, 곧 또 만나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예. 그럼 이번에는 의원팀이 한번 선택해볼까요? 아, 궁금하죠? 아, 야, 요거 좀 감칠맛 나요. 예, 요거 좀 재밌습니다. 요거는. 좀 미리 뜯었는데. 들고 있기가 좀 불편한데. 선생님. 생물이 심각하다. 그래요. 들고 있기가 좀 불편해서. 예. 아, 여기 남는 게 있어. 자, 좋습니다. 요거는요. 바로 도전 MC 박슬기를 이겨냅니다. 추억의 게임이죠. 참참참 있잖아요. 예, 요거를요. 성공하시면 됩니다. 참참참. 바로 탈락. 왕실 넘어갑니다. 참참참. 오! 자, 윤서 씨. 참참참. 오!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지금 약간 지루했네, 지루해? 예. 자, 가봅니다. 자, 참참참. 아쉽습니다. 우리 성철 배우님이랑 준열 배우님 두 분이 하는 거 어때요? 먼저 하세요. 예, 먼저. 오, 네, 젠틀해.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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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가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아니 형도 박자가? 아니, 아니 오빠으로 들으셨어요. 저도 오빠으로 들어왔어요. 아, TMI 뭐예요? TMI 가볼까요? TMI도 있네요. 한 분씩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조성아 배우님부터. 잘 때. 예. 예.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예. 일어나기 전에 누워서 한 세 바퀴 이렇게 침대에서 구르다가. 오. 예. 떨어졌나요? 예. 상상하게 되네요. 예. 이 지워낸 거 아니시고요. 예. 예. 실제. 예. 다치지 않으셨어요? 예, 아직은 튼튼합니다. 아직은 예. 튼튼. 다행입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 의원 팀. 우리 명훈 배우님부터 갈까요? 저는 오늘 하준이랑. 하준이 아시죠? 하준이? 네, 제 아들이에요. 예. 이거 되게 TMI인 거 아시죠? 하준이 제 아들인데 오늘 얘를 내가 오늘 받아줬어야 되는데 받아줬어야 되는데 아, 졌어. 오늘 스케줄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주한이 아세요? 하준이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그 친구도 오늘 되게 제가 같이 받아줬어야 되는데 못 받아줬어요. TMI다. 야, 이거 나 진짜 야, 성철아,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붙일게. 진짜 야, 이거는 이거 아, 하지만 저희가 사실 여기에 관련된 퀴즈가 또 있었거든요. 퀴즈로 이거 뺏어올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세요? 네. 조성하 배우님의 본명은? 와... 조성자, 민자. 아, 아닌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정답. 조성모? 아쉽네요. 예, 조성모 씨 아쉽게도 아니고요. 자, 대한민국 전통의 무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성태! 조성태! 아닙니다! 조성태는 아니죠. 조성자 권. 조성자 권자. 네. 정답! 조성권? 아, 택견, 택견. 택견.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조성견, 조성균을 아닌 것 같고. 택이 안 붙으셔가지고. 오늘 처음 흥분했어. 야, 이렇게 해서 드디어 땅을 뺏어왔어요! 아~ 와! 자,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남았는데요. 자, 어떤 거 해볼까요? 우리 왕실팀에서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캐릭터. 캐릭터 가봅니다. 캐릭터. 올빼미 캐릭터를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본인 캐릭터 말고 우리 상대 팀의 캐릭터를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팬이었는데 진짜 실제로 봤을 때 좀 신기했고요. 그렇지. 또 팬심 나오네 또. 류준열이다. 성덕이다, 성덕. 어머머머, 세상에. 캐릭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긴데. 아니요, 좋아요. 이게 캐릭터야. 류준열 오빠 찐이 아닌데 근데 같이 모니터 해주면서 막 아이디어를 같이 내주셨었어요. 감동. 네, 감동이었어요. 정말이다. 덕분에 또 좋은 씬이 나오기도 했고. 아우, 중요하죠. 예. 저 할 때는 왜 안 주셨어요? 아, 설마 사람 아니겠어, 류준열 씨가? 그건 아닐 거야.
의원팀에서는 우리 최문성 선배님한테 한번 예 맡겨볼까요? 서현 세자는 원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역사적 사실에서 네. 약간의 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를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어려운 역을 어떻게 했어? 아,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야 이거는 의원팀이 분위기가 좋네요. 맞네요. 예. 사실 뭐 또 사극장이라면 우리 조성원 선배님 아니시겠습니까? 예, 예. 네. 뭐, 좀... 원래 입는 옷 그냥 입고 오시더라고요. 아, 보니까 아, 진짜 오히려 이렇게 양복 입은 모습이 조금 낯설어요. 아, 예. 그런가요? 아, 워낙 이렇게 사극에서 또 큰 사랑을 받으셨었고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감사하죠. 예. 어떠세요? 좀 본인만의 노하우가 또 있을까요? 글쎄 뭐 특별한 노하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예. 늘 그냥 현대극이나 사극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막 화장실 오가실 때는 어떨까? 아하. 참고로 이제 그 이것도 TMI인가? 아 너무 좋아요. TMI 부탁드려요. 여기 의상팀에서 배려를 해서 앞에다 예. 자크를 다 달아주시고 주머니도 달아주시고 자유로워 생각보다는 편해요. 야 이런 것들 또한 노하우네요 정말. 자 그럼 마지막 남은 명대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분 좋아졌으니까 다 붙여. 애드립 창의는 누구였는지 에피소드 썰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아 근데 저희가 사실 애드립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워. 짬이 없어. 짬이 없었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준열 배우님하고는 리허설을 많이 안 했는데도 사실 되게 잘. 아 별로였어? 별로였어? 아니 너무 좋아. 별로였으면 지금 말했어. 아니 지금 나도 내 답변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 아. 왜냐면 이거 마지막 스티커라. 이쯤에서 선물을 공개 한번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예. 아니 저희는 뭐 볼 것도 없죠. 명호 선배님이 계시니까. 어? 저는 애드립이 좀 있었어요. 그게 또 약방이 감초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경수가 낮에 주맹증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경수를 이렇게 인도하고 하면서 얘가 딴 데로 가면 제가 일로와 여기서 앉아야지 그래. 아 하준이 돼야 되지. 그렇죠. 주안이 돼야 되지. 그런 애드립도 많이 했었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영화에 이제 쉬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네. 또 아이디어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둘이서 많이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을 수 있을까. 감독님에게도 그런 애드립 정도를 던지고. 아 좋네요. 예. 좋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가까이 있는 걸 빨리 붙였어. 아. 이렇게 해서 의원팀의 승리. 예! 자,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죠. 예. 와, 이거 애정이 진짜 있다. 그렇죠. 예. 예. 주저 팻말과 함께 진짜요? 저희 올빼미를 홍보할 수 있는 슈츠 촬영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또 이렇게 세 분만 들으면 또 약간 정없잖아요. 예, 열심히 해주신 우리 왕실팀에게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뭐 개봉 전부터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출사라는 생각. 아, 왜요? 올빼미가 아니신 아침형 인간 분들도 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관 많이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놀랄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 메인 게임이 시작입니다. 자, 이 올빼미처럼 초감각 능력을 동원해서 오늘 이 게임에 임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나 간단한 게임입니다. 상품이 있죠? 아, 있죠. 근데 상품이 여러분들께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좋아. 네. 뭐 예매권이 뭐 100장이라는 얘기가. 오, 맞습니다. 자, 일단 100장으로 시작을 해서요. 문제를 맞출 때마다 50매씩 늘어나요. 저희 사이즈가 커요. 예, 진짜 100장이다. 예, 자, 100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정혜 요원분 나와주시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게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오! 어? 보셨나요? 얘기해도 돼요? 정답 제 스틸 사진. 정답. 그럼 본인. 아, 이거 너무. 오! 아, 진짜 올빼미네. 아 심지어 거꾸로 붙였는데 퇴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문제 있어요. 예, 첫 번째 전략이 잘 안 먹혔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넣은 거 맞죠? 누워있는데? 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누워있죠? 아 잘 있대요. 네, 하나 둘 셋. 오! 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 이거 안 보이는. 저는 그냥 그 흰 접시를 봤는데. 흰 접시? 아, 흰 접시 없대요. 아, 예, 흰 접시 없고. 자, 한 번 더 갑니다.
아, 이렇게, 네, 이게 이렇게 하셨어. 알았어요? 바꾸고? 아니고요. 자, 석철 씨. 슈퍼춥스. 아, 무슨 맛인지 맞춰야 된대요. 딸기 맛. 딸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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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맛. 오렌지 맛. 정답. 어떻게 좀 하나 더 조절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오, 야, 야 이거 승부. 자, 하나만 더 한번 가볼게요. 예, 이게 또 아, 아쉬워서. 재밌다. 그럼 200장인 거죠, 지금? 지금 200장인데. 와. 예. 야, 그러면 한 30번 하자.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보여주세요. 아니, 이게. 어, 보였어? 봤어? 봤어? 너무 자리에서 보이다고. 해파리. 네? 해파리. 해파리? No. 아닙니다. 자, 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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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이건 봤어. 있어? 아무것도 없었잖아. 왜 해파리라고 했는지 알겠다. 약간 반짝반짝하잖아요. 형광색 사탕 그쵸, 같은 그쵸, 건데. 그쵸. 아니, 노란색. 형광펜 아니야? 형광펜! 형광색은 맞는데? 자, 다시 한 번! 요거는 기회를 저희가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좀 어렵네요. 마지막 기회. 예, 자, 가봅니다. 하나, 둘, 셋! 어? 자, 이건 뭐야? 아, 형광펜? 저 알아요. 어, 성철! 사탕 아니야? 테니스 공껌. 테니스 공 아니야? 그런 공 같은 테니스 사탕, 공 사탕 아니야? 공절... 먹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하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힌트예요. 어쨌든 아. 예,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아니 봐도 모르겠어. 진짜 봐도 모르겠다. 이거 좀 어려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여기서 봐도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모를 것 같아요. 여기, 여기서 봐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여기 뭐야? 여기 쓰는 거 맞잖아. 공기. 공기돌. 공기돌. 정답! 아, 테이핑 많아서. 이거 너무해. 아, 아 이거 너무하다. 저희가 맞춘 걸로 해드릴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 누구세요? 디글과 함께 했습니다.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먼저 우리 윤서 씨부터 가볼까요? TMI도 많이 방출하고 선배님들하고도 재밌게 즐긴 것 같아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즐거웠고 아우, 그리고 네. 올빼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같이 촬영했을 때 이런 분위기 영화에서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서 MC님께서 많은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사랑해요. 또 저희가 오늘 이게 마지막 스케줄이거든요. 너무 기분 좋게 왜냐면 무성 선배님이 지금 신나신 게 느껴져서 저도 그 에너지를 계속 받고 이 행복한 마음 올 연말까지 계속 갖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너무 재밌어서 아 저희 영화도 너무 순식간에 시간이 갈 정도로 재밌고 놀라운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올빼미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게 뭔가 좀 좋은 예감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영화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너무 재밌게 웃다가 가는 것 같아요. 게임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고 다 같이 오늘 많이 웃고 갑니다. 다음에 또 꼭 초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누구세요? 무비 무비 무무